오늘도 1분 너바 소식 고고! 오늘은 계약과 관련된 소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콤 브록던이 인디애나와 2년 45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향후 4년간 89.3밀리언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레이슨 앨런이 미러키와 2년 20밀리언 달러, 랜드리 셔머슨 피닉스와 4년 43밀리언 달러, 케빈 허터는 애틀랜타와 4년 65밀리언 달러, 데니얼 게퍼드는 워싱턴과 3년 40.2밀리언 달러, 제런 잭슨 주니어는 멤피스와 4년 105밀리언 달러에 각각 연장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계약에 실패한 선수들도 꽤 있었는데요. 디안드레 이튼은 피닉스와, 마일스 브리지스는 샬럿과, 콜린 야스터는 클리블랜드와, 마빈 베글리는 세크라멘토와 연장 계약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샌안토니오는 알파로크 아미누를 방출했고 디본테 케이콕이 합류했네요. 그리고 게리슨 매튜스가 휴스턴으로, 제프 도틴이 골든스테이트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골스로부터 웨이브 통보를 받았던 에이브리 브래들리가 레이커스로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